저기 뭐 하세요? 아, 제가 오늘 소개할 웹툰이 심장 관리 웹툰이어서요. 네가 짚을 것도 난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8월 5일 코미코에서 연재를 시작하고부터 쭉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기적인 작품, 동화 같은 그림체, 피폐한 스토리, 잔혹동화를 연상시키는 작품, 초반 충격적인 반전 전개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작품, 일각수 메인 작가님의 신작 웹툰, 당신이 원하는 게 제 심장인가요? 소개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14화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작 소설도 없어요. 그 말은 저도 14화까지밖에 못 읽었다는 거죠. 미치겠네요. 뒤에 어떻게 되는데? 나온 해체가 많이 없으니까 오늘 1화를 같이 보면서 리뷰해보는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뒷내용을 추리를 좀 해볼게요. 이 바다에는 태초부터 마하마크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다. 일단 인간만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이 종족을 마하마크라고 하나봐요. 인어입니다, 인어. 일단 인어와 관련된 이야기. 짚고 가고 싶은 게 전 웹툰에서 첫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작화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딱 보니까 색이 너무 예쁩니다. 파스텔톤 파란색? 이 차가운 파란색인데 몽환적이고 신비한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게 색 조합이 어렵다는 거는 알거든요. 일단 계속 봐볼게요. 마하마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지만 성정이 포악해서 바다에 나온 인간을 끊임없이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정은 세이린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세이린이 원래는 새거든요. 반인 반조예요. 근데 바다에서 사는 설정이다 보니까 인어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결국 제국의 황제가 전면전으로 선포했군요. 황제가 많이 어려 보여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입니다. 영양소 많은 음식을 좀 골고루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마하마크는 협정의 증표로 혼혈 소녀 한 명을 제국에 보내게 되는데 이 소녀가 아마 주인공이겠죠. 말이 증표지 흐름만 봐선 그냥 볼모 같습니다. 보통 이기는 쪽에서 볼모나 공모를 제안하고 휴전하진 않으니까 마하마크 쪽이 전쟁에서 많이 불리했던 건 아닐까요? 자, 시간이 몇 년인가 흘렀습니다. 황궁의 중앙별궁. 신녀들이 꽃을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뭔 행사가 있나봐요. 별궁 밖을 나가본 게 10년 전이다. 소녀가 오고 나서 10년이 지났나봐요. 그리고 금발의 파란눈 언니, 궁중신녀 밀리나 루도비카 폰 하노버님 이군요.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름까지 나온다? 중요한 역할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밀리나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고 주인공이 등장해서 밀리나를 구해줍니다. 주인공 많이 잘한 모습이에요. 조심해야지 밀리나, 놀리듯이 말하네요. 볼모로 제국에 보내준 소녀의 이름은 코델리아였고요. 물에서 나오니까 귀에 있던 물고기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인간이랑 똑같아집니다. 들어보니까 인간과 마하마크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곧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판 가방끈 좀 기신 분들이 벌써 감이 오죠? 이거 가스라이팅 냄새가 좀 납니다. 코델리아가 물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특이하게 물에 나오기 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반지에 관한 일뿐이네요. 반지에 특이한 힘이 있나 봅니다. 인간은 본성이 탐욕스러우니 결코 믿어선 안 된다. 반지를 준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요. 이런 해상이 있으면 뭐다? 무조건 큰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내일이 코델리아 생일이고 이제 18살 성인이 되는 날인가 보네요. 근데 연한 파스텔톤색을 진짜 정말 잘 쓰시네요. 보라색 머리색이랑 이 배경 반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창을 열고 남자가 들어옵니다. 마치 남주같이 꽃잎을 흩날리며 등장. 황제래요. 근데 아까부터 작은 게 너무 이상한데요? 10년 전에도 조그맣지 않았나요? 키보다 자기 이름이 더 길어요.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하는데 선물을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군요. 보석이 박힌 단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코델리아 가슴에 찔러버리는 겁니다. 생일 축하한다! 와, 반전 미쳤다. 다시 봐도 칼로 찌른 게 맞습니다. 2화 초반까지 조금 보시면 황제가 심장 들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 표정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뒤에 어떻게 되나 요약을 해드리면 코델리아는 심장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다가 아까 잠깐 떠올랐던 반지의 도움으로 2년 전으로 회귀합니다. 코델리아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꿉친구 황태자와 시녀 밀리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황제에게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심장까지 인질로 삼아가며 황제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 다음이 안 나왔어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냐고.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덕분에 추리할 부분이 많아서 더 재밌기도 하고요.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수다 가능. 일단 심장 관련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황제는 왜 코델리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성인 마하마크의 심장이 어딘가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제 생각에 황제가 어린 모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닐까요? 심장이 마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춰버리면 너무 스포 아닌가요? 근데 혼혈 심장은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요? 황제가 10년이나 기다려서 얻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쟁은 마하마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제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닐까요? 마하마크의 사체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하마크가 잔혹하다는 것도 거짓 소문일 것 같아요. 뭔가 황제 한번 못 믿겠으니까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소름이다.
근데 1화 때 반전 보면 앞으로 제가 예상한 클리셰는 다 빗나갈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다 틀린 솜씨너 되는 거죠. 코델리아가 회귀한 뒤에는 인간들을 봐도 제대로 믿질 못하겠어요. 시녀나 사용인들 모두 황제와 한통속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델리아의 불안한 감정선을 연출로 잘 표현해줍니다. 참 동화 같은 그림체인데 내용이 너무 무섭군요. 그래도 황태자가 나올 땐 동화가 맞긴 하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황태자는 코델리아가 한국에서 사귄 첫 친구입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속군 친구인데요. 코델리아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캐릭터입니다. 유약한 성격에 수줍음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코델리아의 고백도 못하고 수줍어하는 거 보면 참 귀엽고 풋풋한 로맨스 웹툰인데, 황태자는 마하마크를 학살하는 황제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종족을 학살한 사람의 아들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끔씩 이런 매운 설정이 떠올라서 행복회를 다 부숩니다. 맵다 매워. 아직 14화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몰입감이 남다른 작품이네요.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편안한 작화, 연출, 개그 모두 안정적이어서 편안했습니다. 이번 작품 뭔가 다르다. 왜 이렇게 재미있지 하고 좀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웹툰 보러 가시게 되면 저와 코미코 모두에게 힘이 되는 댓글 잊지 마세요. 1화에 리예쁘고 하세요 댓글 달면 추첨해서 코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코미코 공식 트위터에서 인용할티로 감상평 남기면 10명 추첨해서 작가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키링 굿즈를 드린다고 합니다. 당원십 리앱 해시태그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9월 4일까지 3화 무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